자, 먼저 신습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새벽신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모양, 하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날일자, 태양이,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는 요거는 원래 별진 또는 좌측인묘진 다섯째 지지로 이제 쓰이는 말인데 원래는 옛날 농경사회에서 큰 조개 껍질을 의미하던 글자입니다. 이것이 풀을 베는 농기구로 이제 사용하면서 농사하고 관계되는 글자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음을 빌려온 거고 요지는 여기 요거는 입술 순자라고 그러는데 입술 빨간 입술을 이제 의미하는 쪽으로 아침 새벽에는 해가 이제 또 오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선자. 오자는 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딘 사람인 여기에 요 모양이 조금 이제 변형이 원래는 요 발자국 갈지자의 이제 그옛 모양으로서 원래 발자국을 이제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사람 머리보다 발이 먼저 나간다 해서 앞을 먼저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된 글자입니다. 요거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먼저 선자는. 그 다음에 일어날 기는 여기고, 그 다음에 접을 못 자. 자, 접을 못 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는데요. 이 모양은 원래 날일자에다가 자, 요 모양은 다시 요 모양으로 되면서 요두 개는 원래 초두미변이라 그래서 요걸로 이제 통하는 글자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는 쌍날철자라 그랬죠? 쌍날철. 요거는 이제 풀초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개가 되는 풀무성할 망자가 되겠습니다. 풀무성할. 초원에 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해가 풀 밑으로 초원에 그 풀더미 밑으로 해가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가 질 무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여서 점을 모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의 뜻으로 없다. 이런 부정의 뜻으로 쓰이니까 없을 막자로 이제
이제 쓰게 됩니다. 없을 막자. 없을 막자로 쓰이니까는 그 해가 초 밑으로 집 모양에다가 또 해를 하나 더 더해가지고 점을 못자로 맞는 글자입니다. 자, 뒤후자는 이것도 회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단일행에서 나온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원래는 사거리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이것이 좁은 거를 쳐. 이것은 멈출 촉. 이렇게 쓰이는 글자로서 여기 변으로 쓰일 때는 가다라. 좁은 거를 쳐니까는 주로 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거를 척에다가 요거는 이제 실을 의미하는 실. 요거는 천천히 걸을 새. 그래서 합하면은 실이 이렇게 발에 얽혀 가지고 발걸음이 좀 더뎌지다. 그래서 뒤나 뭐 후에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잘 침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면자가 되겠고, 집이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에 요거는 이제 침대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조각장이라 그러는데, 집에 침대를 의미하는 글자고, 요것은 의미로서 원래 이자의 생략형입니다. 침. 침범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생략형인데, 자, 이 모양은 다시 사람이 요 모양이 요거는 이제 비추라 그럽니다. 비추. 그러니까는 이 침자라는 침범하다라는 뜻은 빗자루로 이렇게 앞으로 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에서 침범하다의 뜻을 얘기하는 글자인데 이게 침자는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라 하겠습니다. 신필성기하고 하면은 새벽에는 반드시 먼저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모수후침은 저녁에 날이 저물면 모름지기, 뒤에 잠잘 것이니라. 모름지기 숫자가 빠졌네요. 자, 이게 모름지기 숫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 여기는 머리 혈자죠. 네, 머리 혈자에
사람의 남자의 얼굴에는 모름지기 턱수염이 나는 법이다 해서 모름지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수염이 난 모습을 나타내는 상형자이다고 하겠습니다.